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서령룡 메리츠증권 부장입니다. 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2768포인트로 1%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전일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900포인트를 넘어선 91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쌍끌이로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300억, 기관이 1,900억 누적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누적 순매수를 보이면서 100억, 400억 정도 쌍끌이 매수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를 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의 뉴욕 증시는 인프레 지표의 시장이 상승 반응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1.96%대로 2019년 말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금리 상승은 경제 성장의 신호이기도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연준의 가속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안한 영향으로 더욱더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라면은 2%대까지도 감안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 요인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반면에는 장 마감 이후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공격적일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의 둔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일정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속도를 좀 제어하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을 강세로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에서 엔캠이 오늘 뭐 10% 넘는 두 자릿수대에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컨콜에서 오늘 IPO 당시 전망했었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설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더욱더 강하게 어필을 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부분들도 판가 인상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매출이 1,100억 이상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설 스케줄도 IPO 당시 말했던 25년에 22만 톤 기준의 IPO 당시 발표를 했었는데 30만 톤 이상 쪽까지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금요석유가 경영권 관련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철환 전 상무가 주주 제안을 발송을 했는데 주로 배당과 이사, 감사 선임 등 주주 제안을 주요한 골자를 했습니다. 이번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의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현 대표와 함께 박철환 상무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오늘 좀 단기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 궁금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10일 날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에 대한 예상치가 약 7%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7.3% 그 이상보다 나오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더욱더 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지금 중고차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지표들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인플레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더 완화되는 편안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계속 기다리면서 체크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최근에 오늘도 시장의 일부 보여줬던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 여부도 체크해봐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령룡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